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어서 찾고도 찾고 부지런히 찾아서 결국은 찾아냈고 그 기쁨을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었다고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드라크마는 예수님 당시 그리스 화폐인데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 보면 10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돈이며 하루 먹을 양식값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로 따져본다고 해도 10만 원이면 4인 가족의 하루치 생활비 정도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 드라크마의 돈의 가치보다는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드라크마를 말씀하셨을 때는 어느 시대든지 노동을 해서 겨우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서민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작은 자, 소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방식은 어느 시대든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천하게 여겨진 은 한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도 영혼의 가치로 친다면 만사 제쳐놓고 찾고 찾아야 할 아주 귀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예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여자는 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여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여성형 단어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생케 하고 양육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 모체입니다. 여자가 10개의 은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완전한 성도의 숫자를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구약 12지파, 신약 12지파 완전한 숫자에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12 곱하기 12 해서 144 그리고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몇 명이 구원받게 될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봐야 할 것이고 천국에 우리가 가서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안다는 것도 실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자들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10개의 은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은드라크마는 세속적으로 볼 때 하찮은 돈이고 매우 가치가 낮아서 세상에서는 눈길도 주지 않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서민들이 예수님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고 매우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빈천하며 별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주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며 반드시 찾고 찾아야 할 영혼들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드라크마에 새겨진 이미지 에티오피아 역에서 보면은 이 드라크마를 반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나사렛의 여성들이 이마에 걸치는 머리띠 모양의 장식용 금속인데
아마도 10개 은동전을 머리띠에 달아서 이마 위에 걸치고 다녔는데 길을 걸을 때마다 동전이 흔들리며 반짝거리고 부딪히는 찰랑찰랑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드라크마에는 여러 가지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주로 꽃이나 동물 등의 그림이 있었고 로마에서 사용하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여성들이 머리에 걸친 10개 드라크마에는 아마도 꽃이나 동물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여인들의 장신구를 보시고 연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의 주소를 보면 이 10개 드라크마 링을 세베디라고 말하는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선물이며 이 세메디를 결혼식 날까지 잘 간직하는 것이 여자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10개의 사랑의 징표인 세메디에서 한 개를 분실했다면 남자의 사랑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여자가 받을 수 있고 파혼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상상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완전한 조합으로 보시고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이 아홉 개를 제쳐놓고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는 내용을 보면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여성의 세메디에 달리 드라크마가 행복이나 장수의 상징인 꽃이나 동물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성도의 세메디에는 어떤 모양이 새겨져야 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믿음,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이 세메디의 동전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아홉 개의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여기서 잃어버린 한 개는 무엇이며 잃어버리지 않은 아홉 개는 무엇을 뜻할까요? 주석가들은 잃어버린 한 개를 이방인이라고 해석하고 아홉 개를 유대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놔두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구태여 아홉 개와 한 개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 구태여 구분한다면 아홉 개는 구원받은 이방인이며 잃어버린 한 개는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0개 드라크마를 이스라엘이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공동체 지상교회라고 볼 때 모든 이방인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왔는데 아직 유대인들 중에 택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오지 않아서 구원의 완성이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통해 마지막으로 성취되어지고 이 세상에 종말과 심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드라크마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값이 싸고 가치가 낮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올 자는 세상적으로 가치가 매우 쓸모없고 무가치한 죄인들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비록 로마 식민치하에서 비굴하게 살았지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세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자랑으로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믿었고 그 당시에는 비루하지만 메시아가 나타나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1등 민족이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적인 자랑이나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세속적인 자부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찬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지린다니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아주 교만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계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0개 드라크마는 세리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고 오히려 죄인임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는 후에도 사도시대에도 자신을 무가치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인정한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유대인들이 종교적 교만함과 세속적 자부심을 버리고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인하기를 학수고대하시며 그러한 유대인들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그날 예수님은 모든 이웃들을 불러놓고 기뻐하며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벗과 이웃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에 들어오는 날 우리 주님은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데 천사들도 기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아마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천국을 소망할 때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열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